요건데 LED를 연결할 거예요. 썸 부분에 LED를 연결을 할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해봅시다. 자, 미바도에서 자, add source 여기서 add constraint 선택하고 next 그다음에 add file 저번에 여러분들 그 나눠줬던 거 요거 master 파일을 선택해서 OK 그리고 여기 copy로 선택하라고 했죠 여기 부분 여기 copy 부분으로 선택해 놓으세요 그리고 finish 자, 요 부분에서 여기가 이제 LED 0번 LED 1번 LED 2번 LED 3번 그리고 캐리를 몇으로 할까요? LED 한칸 띄고 5번 이렇게 합시다. 그리고 여기 스위치 A 스위치 0, 1, 2, 3 그다음에 B는 4, 5, 6, 7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컨스트레인트 파일 여러분들 열어보세요. 자, 스위치가 우리가 8개 필요하네요. 자, 스위치가 8개 필요하고 스위치가 어떻게 돼요? 지금 A가 3부터 0, B가 3 콜론 0이죠? 그 해당 위치에 비트를 연결시켜줘야 돼요. 자, 비트를 연결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A. B. 그리고, 이거 비트를 연결해 주는 거죠. 비트. A의 0번 비트는 스위치 0번. A의 1번 비트는 스위치 1번. B의 0번 비트는 스위치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하나씩 연결해 주는 거죠. LED 0번부터 3번까지 썸이죠. 그리고 캐리는 LED 5번에다 하자고 그랬죠. 그럼 LED 쪽을 보면 LED가 둘, 셋 여기까지 되고 5번을 여기 하고 자 LED 0번에다가 여기 썸이죠 썸. 썸에 0번 비트, 1번 비트, 2번 비트, 3번 비트 요 위치죠. 해당 위치. 그 다음에 LED 5번에다가는 캐리랑 연결하자고 그랬죠. 썸 제로를 FPGA U16이랑 연결하겠다. 썸 1번 비트를 2 에코 19에다 연결하겠다. 썸 2번 비트를 U19랑 연결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지금. 자, 여기 스케매틱에서 보면 요 스케매틱 있잖아요. 요 리로드 다시 한번 하고 스케매틱에서 그 IO 포트 딱 클릭해 보면 아까 연결했던 쪽 있죠? 그게 나와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뭐 하나 떴네요. 그거 보니까는 C인 얘죠. 얘 연결 안 했다는 거죠. 연결 안돼 있는 거예요. 요거 확인해서 다시 또 연결해야 되겠네요. 자, 캐리인 얘는 어떻게 할까요? 제일 끝에 있는 거 여기다 할까요? 요 부분을 여기랑 제일 끝에 있는 그럼 다시 리로드 해보면 포트에서 뭐 빨갛게 표시된 건 없죠? 다잘 됐어요. 얘를 비트스트림 만들면 돼요. 요거 클릭하면 돼요. 요거 클릭하면 비트스트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클릭. 요 숫자고 제일 큰 걸로 선택하고 오케이. 여기 비트스트림 다 만들어져 있으면 오픈 하드웨어 매니저 해가지고 여러분들 어제 해봤죠? 오픈 타겟해서 여러분들 하드웨어 선택하고 다운로드 하면 돼요.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해서 확인을 해보세요.